많이 본 얼굴인데 슬퍼하더라. 반지는 왜 이리 많이 꼈느냐? 조선 여인 애들은 멋을 부릴 때 반지를 많이 낍니다. 그래? 조선 여인 내 얼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리야. 왜 통과! 여사! 다리가. 장난하는 거야? 다리가. 아니, 날 건드려! 뭐야? 조선의 기생은 참으로 대단해. 어디를 가나 춤이면 춤, 가락이면 가락, 창이면 창. 팔방미인이 딱이란 말이야. 몇 가지 빠진 게 있지요. 글씨면 글씨, 시면 시. 그래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과연 절세의 미인이구나. 너가 누군지 아느냐? 그 유명한 대아무라 로크스께다. 감히 나를 피해? 장군님, 조선 여인들은 정조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저것들은 조선 여자가 아니고 뭐냐? 대장님께선 부하들과 같이 저렇게 노시고 싶으십니까? 어이? 꽃과 나비가 사랑을 하려면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라야 속삭이기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어찌 그리 생긴 대로 말도 그렇게 야무지게 잘하느냐? 대장님처럼 멋있는 남의 사랑을 품는 게 이런 것이 싫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싶네요. 조용한 곳이라. 조용한 곳이라. 너처럼 어여쁜 꽃이 오라는데 내 어딘들 못 가겠느냐. 어디로 그리 가느냐? 예!
예. 나으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놈의 적장을 품에 안고 나으리께 달려가겠사옵니다. 야! 이런. 세상의 모든 걸 총칼로 탐하는 오락해 놈들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그래. 짐승처럼 닥치고 빼앗고 죽이며 사는 차라리 내가 죽어. 이제야 우리 민초들의 안과 나으리의 안을 푸는 것 같구나.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던 그 암이 높게 흔들려오며 그 석류석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게 푸르리라.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불거리야.